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제가 오늘 무한한 사랑을 배달받았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화분 처음 봤어요. 화분 두 개를 제가 오늘 선물을 받았거든요. 정말 이런 사랑의 선물은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기쁜 나머지 오후에 받았는데 제가 운동을 갔다 와서 지금 바로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요거 이렇게 이제 옆에는 이렇게 장미무늬, 꽃무늬도 이렇게 있고, 요렇게 위에는 흙도 굉장히 좋은 걸로 쓰신 것 같아요. 요렇게 옆에는 요렇게 됐고요. 밑에는 다육이 심으라고 통기 잘 되라고 이렇게 높게 받침을 하셨고요. 또 굉장히 무겁고 커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뼘한반 정도 되는 크기예요. 굉장히 크기도 커요.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위에 이렇게 釉약을 발라서 여기 밑에는 이제 밤색, 초콜릿색? 위에는 약간 뭐 이렇게 베이지색하고 이렇게 파란색이 섞여 있는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이것도 앙증맞고 예뻐요. 다육이 아주 앙증맞고 예쁜 거 심으면 되게 예쁠 것 같고요. 되게 또 무거워요. 흙을 좋은 걸 써가지고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이것도 다육이 심으면 예쁠 것 같죠? 이렇게 예쁘고 고급진 화분을 주신 주인공은 다육이와 화분 영상을 올리고 계시는 나나박스님이에요. 그 나나박스님은 예전에는 베이징 공예하고 앙금 플라워를 하셨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거의 다육이하고 화분 영상을 많이 전문적으로 올리십니다. 그런데 뭐 옛날부터 느꼈지만, 뭐이 화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손재주가 좋으세요. 금손이세요. 레진 공예 때도 제가 한번 그 이벤트 당첨이 돼가지고 귀걸이하고 이렇게 레진 공예 예쁜 거두 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저번에 그 이제 이벤트 때 이렇게 선물 받은 기억도 있고 또 다육이를 새로 하시고 그래서 다육이를 조금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몇 배로 갚아주시네요. 아우 진짜 마음도 넓고 좀 이제 몸도 좀 불편하시고 하시지만 참으로 긍정적이고 항상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 영상 찾아보셔가지고 다육이 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요즘에 화분을 특히 많이 올리세요. 화분이 진짜 제 감동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고맙다는 말이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화분이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답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만드신 걸 이렇게 저한테 주셔서 저는 어떻게 몸둘바를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또 이렇게 계속 좋은 인연을 이어가면서 서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나박스님의 그 손재주와 재능, 이런 걸 보시러 영상을 많이 보러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한한 사랑 받은 거 오늘 자랑질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도 감상 잘 하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예쁜 다육이 심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행복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